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매 물건은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일산 서구 덕이지구에 있는 중형 아파트인데요. 덕이지구는 30평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 5개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자, 그 중에 신동아 파밀리의 2단지에 나와 있는 46평형 14층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덕이동은 비교적 아파트 단지가 2011년도 4월경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단지는 대부분 중형 아파트 위주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 시설이라든지 단지 내 조경 또는 단지 내 편의시설들은 일산 신도시내에서 그래도 최고라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덕이동 신동아 2단지고요. 46평형 14층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5785 사건이고요. 감정 가격은 5억 1000, 감정된 시점은 올해 5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감정 가격 대비 현재 시세와 비교해 보니까 감정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최대 가격은 3억 5,700이고요. 현재 시세 대비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덕이동 1529번지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의 2단지 208동의 14층 1호 경매 물건입니다. 46평형이 분양 면적이고요. 실평수는 36평 7점 나오는 방 4개, 욕실 2개 구조의 경매 사건입니다. 자, 대지권이 미등기입니다. 일산 신도시 내에서 택지개발지구 두 군데가 있죠. 식사지구와 덕이지구가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인데요. 2011년경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대지권이 미등기인 사유는 대지 분필이나 또는 하필 이런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환지 절차의 지연입니다. 대부분 택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환지 방식으로 일단은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 환지 절차가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지연 사유 때문에 이런 대지권이 개인한테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고요. 또한 또 시행사, 분양을 했던 시행사의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대지권을 좀 늦게 받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본 사건은 대지권 감정 평가 금액이 감정 가격에 평가가 되어서 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납된 분양대금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대지권을 나중에 추후에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12월 4일 날 수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자, 경매가 진행되는 208동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총 208동의 탑층은 29층입니다. 29층 건물에 14층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동마다 이 신동아 2단지도 동마다 배치나 방향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저층인 경우에는 금액이 좀 낮고요. 또한 경매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 시장의 매물은 실입주할 수 있는 매매시장의 매물과 우리가 시세를 비교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최근에 실입주하실 분들이 대부분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전세나 월세 껴있는 매물이 아닌 실입주할 수 있는 매물의 시세와 비교하셔서 경매 예상 낙찰 가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2019 타경 5785 사건이고요. 12월 4일 수요일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자, 대지권은 미등기 상태라는 거고요. 자, 임의 경매 사건이고요. 경매 개시일은 2019년도 5월 3일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우리은행이고요. 우리은행에서 청구한 경매 청구액은 2억 600 정도이나 전체 채권액을 합산해 보니까 대략 7억 9천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층수는 29층에 14층이고요. 2011년도 4월 달부터 건물이 준공이 나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감정가 현재 최저가는 3억 5,7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12월 4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 3억 5,700 이상 쓰시는 분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쓰시는 분이 1등이 되는 경매 사건입니다. 자, 본 물건의 등기사항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소유권자는 2015년도 7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하셨고요.
그 독일한 날짜에 우리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 위에 근저당 또는 임의경매 사건, 임차권도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전체 채권액을 합산해 보니까 대략 한 5억 3천 정도, 5억 3천 정도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도록 하면은요, 현재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우리은행 2015년 7월 9일 날 근저당이 가장 최선순위 설정된 날짜고요. 자, 그다음 배당 요구 종료일은 2019년 7월 달입니다. 자,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로 나오는데요. 권리 신고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는 2017년도 7월 달이기 때문에 2015년도 7월 달 최선순위 설정된 날짜보다도 나중에 들어온 전입 신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정 일자도 거의 비슷한 시점이었고, 자, 배당 요구는 했는지 보겠습니다. 2019년도 6월 21일 날 배당 요구를 했네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임대 보증금은 2억 6천입니다. 자,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거고요. 대지권 미등기지만 최저 매각 가격, 감정 평가된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돼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자, 여기 비고란 안에 보시면 현재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 양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증공사에 보통 그 보증보험을 들게 되죠. 최근에 들어와서 전세 보증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렇게 보증보험에서 바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서 일단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으시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매 사건은 그런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재 2억 6천, 만약에 보증보험이 없었다면 이 세입자는 후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경매 예상 낙찰 가격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낙찰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최근에 덕이동 하이파크 2단지에, 신동아 2단지에 경매가 진행된 낙찰 사례를 좀 확인해 보면은요, 현재 사례는 46평대 사례와, 그 다음에 그보다 한 평수 낮은 평수의 사례들입니다. 자, 낙찰률은 97%, 81%, 95%, 감정가 대비 꽤 높은 금액선에 낙찰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자, 최근에 경매가 진행된 사례는 아니고, 2018년도 8월 달, 2017년도 11월 달 경매가 진행됐던 사례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가 된 실거래 사례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15층과 15층이 최근 2019년 10월 달에 매매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이 되는데요. 금액은 4억 2,500과 4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19년 10월 달에 14층이 4억 5,300에 거래가 된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평형이라도 동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구와 또는 편의시설과 인접한 그런 선호도 있는 단지와 동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2단지 들어가는 출구의 모습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면서 동간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단지 내 조경 또한 상당히 잘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자, 신동아 아파트 분양 시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08년도에 분양을 했고요. 백성역 쪽에 모델하우스가 다 있었는데요. 그 시점에 분양가 자체는 평당 1,400대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인기가 좋았고, 2008년도 경에는 이 부동산을 분양을 안 받으면, 아파트를 분양을 안 받으면 나중에 집을 살수 없을 정도로 좀그 수요자들한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점이었고,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현재 일산 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 신동아 파밀리의 2단지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동간 거리 상당히 넓게 확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구조는 방 4개 구조고요. 일단 전면 쪽에 남향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의 전경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요, 주변에는 신동아 파밀리의
2단지, 3단지, 그 다음에 4단지 이렇게 3개 단지와 그 다음에 현대 아이파크 5단지와 1단지 이렇게 총 5개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중형 아파트 단지의 경매 물건이고요. 자, 신동아 파밀리 2단지와 신동아 파밀리 4단지는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신동아에서 신탁 등기를 해놨던 공매 물건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분양이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 47평대 이상의 면적, 50평대라든지 60평대, 70평대, 80평대 이런 남아있던 물량들이 공매를 통해서 지금 많이 분양이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47평대는 공매 물건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현재 매매로 거래 가격 또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또 위성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신동아 파밀리의 2단지 옆쪽으로 해서 이 덕이지구 쪽도 굉장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덕이지구 인근에 덕이역이 또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3호선 대화역에서 덕이역이 신설이 되게 된다면 덕이지구는 기존의 경의선 탄원역과 또 3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신동아 2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덕이역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진행이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달에 진행되는 일산 서구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몇 건 소개해 드리면요. 탄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 이브도제니스 49평형이 감정가 대비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49%까지 떨어진 물건도 있습니다. 또한 후곡마을의 10단지 일산역 바로 앞에 있는 47평형 아파트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됐고요. 요 물건도 상당히 입지가 좋은 물건이고요. 가자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벽산 아파트 6단지입니다. 46평형이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돼서 12월 4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탄현동 탄현마을 7단지 부영 아파트입니다. 21평형 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됐습니다. 자, 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이 경매가 나오는 케이스는 탄현마을 내에서도 흔치 않은 사건이고요. 탄현동의 탄현마을 10단지 동물 아파트 32평형이 12월 10일 날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2019타경 5785 사건입니다. 12월 4일 날 진행되는 신동아 파밀리 2단지 46평형 14층 경매 물건이었고요. 자, 본 사건은 감정가 대비 최소한 76% 선은 넘어야지만 다른 입찰자들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한 2억 8천 선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또한 금리는 한 2.6% 정도 선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현재 시점의 매매 시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9년 11월 23일 기준했을 때 46평형 우리 경매가 진행되는 208동에 입주할 수 있는 매매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6천 선 정도로 입주할 수 있는 매매 물건들의 시세라고 보여지고요.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4천 선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아파트 경매 물건 12월 초에 진행되는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입주 또는 투자형 부동산 경매 물건으로 적합한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2월 달 진행되는 또는 11월 마지막 주차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푸른경매TV 유튜브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